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탠다드 코튼 4mm를 이용해 헤링본 스티치 토트백 만들어 볼 거예요. 예전에 하이퍼 코튼으로 만들었던 디자인인데요. 스탠다드 코튼으로 변경하면서 바닥면을 늘어짐 없이 탄탄하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코수와 뜨는 방법을 변경해 주었고요. 헤링본 스티치도 무늬가 좀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해 만들어 봤어요. 400g 사용했는데 실제 사용량은 300g 초반대로 실은 여유 있게 남았고요. 가죽 스트랩과 어우러져 클래식하면서도 형태감이 귀여워서 연령이나 스타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저는 비치샌드로 만들어 봤는데 실 색상에 따라 여름은 물론이고 가을, 겨울 봄까지 언제 들어도 예쁘게 잘들수 있어 활용도 좋은 가방이 될것 같아요. 가방 사이즈는 바닥 가로 길이가 21cm, 바닥 폭이 10cm 정도 나왔고요. 가방의 높이는 11cm 정도 나왔어요. 완성된 사이즈는 만드는 사람의 힘 조절이나 재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스탠다드 코튼 비치샌드 400g과 가죽 캔들 한 세트 준비했고요. 10호 6mm 코바늘 사용할게요. 쪽가위 돗바늘 마커링 같이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실 잡고 시작코 만들어 줄 거예요. 실 잡은 상태로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줄게요. 꼬리실 당겨서 시작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시작코 만들어졌으면 사슬 12코 떠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시작코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슬 한 코가 완성이 됐어요. 동일하게 12개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사슬 12코 떠졌으면 첫 번째 단은 양끝, 첫 번째 코와 12번째 코에 한 코에 3코씩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고요. 나머지 가운데 10코에는 위쪽 10코, 아래쪽 10코.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떠줘서 총 26코 만들어줄 거예요. 자, 손으로 12번째 사슬코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기둥코 한코 올려줄게요. 지금 떠준 사슬코는 짧은뜨기 하기 위한 토대코예요. 손으로 잡고 있던 12번째 사슬코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이렇게 뒤두 가닥을 바늘에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두 가닥 바늘에 걸어서 바늘에 실 걸어서 끌어오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의 고리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코 완성됐으면 첫코 표시해 줄게요. 양끝 코에는 총 3코의 짧은뜨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한코 먼저 뜨고 나머지 두 코는 돌아오면서 떠줄 거예요. 가운데 10코는 한 코에 한 코씩 그대로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같이 잡아서 떠주시면 되는데, 자, 아래쪽 사슬 한 가닥만 이렇게 건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바늘 위로 올려주시면 위쪽 사슬과 코산 이렇게 쉽게 걸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한 코씩 떠줄게요. 가운데 10개의 코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떠줬고요. 끝에 마지막 한 코에는 한 코에 총 3코의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우선 똑같이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이렇게 같이 잡아서 한코 먼저 떠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뜬 편물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줄게요. 세운 상태에서 끝코 같은 자리에 한코더 떠주시고요.
이렇게 세워줬던 편물을 완전히 아래 위가 바뀌도록 뒤집어 줄게요. 그러면 다시 코바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로 끝코 다시 한번 한코더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한 코에 총 3코의 짧은뜨기를 다 떠줬고요. 가운데 10코에는 똑같이 한 코에 한 코씩. 이렇게 꼬리 실은 코와 같이 잡고 떠주시면 실 정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코에 한 코씩 떠줄게요. 자, 마지막 끝코 왔는데요. 끝코에는 총 3코 중에 한 코는 처음에 시작할 때 떠줬고 나머지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자, 끝에 바늘 넣고 한코 먼저 뜨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편물을 세워줄게요. 세운 상태에서 한코더 떠서 총 26코 다 떠줬어요. 그러면 표시해준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첫 번째 단 마무리해 줄게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코 커지지 않도록 잡고 있던 실 당겨주세요. 당겨준 상태로 바늘에 실 걸어서 바늘에 걸린 실 모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서 첫 번째 단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단은 양끝 세 코에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총세 코, 세 코, 여섯 코를 늘려줄 거예요. 6코 늘어난 총 32코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양끝 3코에 1코에 2코씩 뜬다고 했는데, 자, 우선 기둥코 1코 올려주고요. 3코 중 1코가 첫코 시작코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작코에 1코에 2코 떠줄게요. 첫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1코, 그리고 같은 자리에 2코. 같은 자리에 한 코에 두 코, 짧은뜨기 떠줬고요. 자, 첫 번째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열 코는 한 코에 한 코씩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자, 열 코, 짧은뜨기 떠줬으면, 자, 반대쪽 한 코에 세코 떴던 부분, 이세 코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한 코에 두 코씩 다 떠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두 코, 또옆 코에도 같은 자리에 두 코의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총 3코에 1코에 2코씩 떠서 6코를 다 떠줬고요. 또 가운데 10코에는 1코에 1코씩 동일하게 짧은뜨기 해줄게요. 가운데 10코 짧은뜨기 떠주면 마지막 2코 나오게 되는데 이 2코에도 1코에 2코씩 떠서 나머지 두코더 늘려줄게요. 자, 여기 끝에 세코 중에 한 코는 처음에 늘려줬고, 마지막에 두코더 늘려줘서 총 32코 다 떠줬어요. 자, 여기 빼뜨기 코에는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표시해놓은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또두 번째 단 마무리해 줄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단까지는 일반적인 타원형 뜨기로 양쪽 끝에 늘려줬는데,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은 조금, 늘려주는 패턴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좀더 코수를 더 늘려줄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에서는 양끝 여섯 코에 두 코, 한 코, 두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패턴을 넣어서 총네 코씩 늘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섯 개의 코 중에 두 코는 지금 첫 코. 처음에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네코 뒤에 올 거니까 우선은 기둥 코한코 올려주고요. 첫 코에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 한코 먼저 뜨고 마커링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서 코를 늘려줄게요. 총 4코 늘려줄 건데, 한쪽씩. 한쪽, 지금 첫코 시작하면서 한 코를 늘려줬고, 돌아오면서 3코는 마지막에 늘려줄게요. 지금 한 코, 두코 뜨고, 가운데 10코 부분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은 10코 그대로 한 코에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가운데 10코 떠졌으면 반대쪽 돌아가는 부분 나오는데요. 이쪽 처음 말씀드린 대로 두 코, 한 코, 두 코, 두 코, 한 코, 두코 패턴이에요. 자, 처음 6코 중에 첫 번째 코, 두 코를 떠줄게요. 한 코, 같은 자리에 두 코. 두코 떠졌으면 그 다음 코는 한 코만 떠주세요. 한코 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코에는 한 코에 두 코씩 두 번을 연달아 늘려줄 거예요. 한 코, 두 코. 그 다음 코도 한 코, 두 코. 그리고 남은 두 코에는 한 코, 두코 떠주시면 돼요. 한 코, 그 다음 마지막에 두 코. 이렇게 두 코, 한 코, 두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해서 총네 번을 늘려줬고요. 가운데 열코 부분에는 한 코에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 열코 떠졌으면 이제 네코 남아있거든요. 자, 처음 두코 부분에는 한코 벌써 늘려줬고요. 네코 부분에 두 코, 한 코, 두 코, 두코 떠주시면 돼요. 자, 네코 중에 끝에 코에 한 코, 두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한 코. 그리고 남은 두 코에는 한 코에 두 코씩 두코 모두 코를 늘려줄게요. 두 코, 두 코. 이렇게 세 번째 단, 네 코, 네 코, 양쪽 네 코씩 늘려줘서 총 8코 늘어난 40코, 총 40코 다 떠줬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자, 네 번째 단에서는 세 번째 단에서 늘려준 양끝 10개의 코에 두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두 코. 이렇게 해서 총 한쪽에 여섯 코씩 늘어난, 나서 총 12코를 늘려줄 거고요. 자, 코수는 총 52코가 돼요. 두 코, 두 번, 한 코, 두 번, 두 코, 두 번, 한 코, 두 번, 두 코, 두 번. 이렇게 늘려줄 건데, 여기 끝에
총 3코, 10코 중에 3코가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끝에 1코, 2코, 2코 먼저 떠줄 거예요. 자, 기둥코 1코 올려주고, 첫 번째 코는 1코예요. 1코 떠졌으면 마커링 첫코 표시 해줄게요. 그리고 남은 2코는 1코에 2코씩 코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한 코, 두 코, 두코 먼저 떠줬고요. 가운데 열 코는 동일하게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해줄게요. 가운데 10코 다 떠졌으면 이 10개의 코에 2코 2번, 1코 2번, 2코 2번, 1코 2번, 2코 2번 이렇게 해서 총 6번을 늘려주시면 돼요. 자, 첫 코부터 1코에 2코 떠줄게요. 하나, 둘, 두 번째 코도 하나, 둘 떠주시고요. 가운데 코는 1코씩 2번. 한 코, 한 코. 그리고 두 코에 다시 하나, 같은 자리에 둘. 옆에 코도 같은 자리에 하나, 두코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 두 코는 또한 코, 한코 떠줄게요. 한 코, 한 코. 그리고 남은 두 코에 또두 코, 두코 떠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두 코, 또 2코. 자, 이렇게 코 늘려주셨으면 가운데 10코에는 동일하게 또한 코에 한 코씩 떠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10코 다 뜨면 남은 7코 나오는데요. 앞에 3코에 먼저 1코, 2코, 2코 떠줬고요. 떠줬고, 7코에는 2코, 2코, 1코, 1코, 2코, 2코, 1코. 이렇게 남은 코수를 떠주시면 돼요. 자, 처음 2코, 그리고 두 번째 코도 2코. 세 번째 코는 한 코, 네 번째 코도 한 코, 다섯 번째 코한 코에 두 코, 여섯 번째 코도 두 코, 그리고 남은 한 코에 한코 떠서 코수 다 늘려주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첫 코에 빼뜨기 하는데, 첫코 빼뜨기, 마커링 빼주실 때 완전히 빼지 말고, 자, 첫 코에 뒤쪽 사슬 한 가닥만 다시 걸어서 마커링 다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떠서 타원형 모양 바닥을 만들어 줬고요. 총 코수는 52코예요. 이렇게 첫코 뒤쪽 사슬 한 가닥만 다시 걸어서 표시해 주고
빼뜨기를 해줬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첫 번째 코. 다시 뒤쪽 사슬 한 가닥만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첫 코에 지금 빼뜨기 한 상태인데 52코 모두 다 빼뜨기로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코도 이렇게 빼뜨기. 자, 52코 모두 빼뜨기로 이렇게 한 코 한 코 다 떠주세요. 자, 이렇게 52코 모두 다 빼뜨기로 바닥면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52코 그대로 떠주셨으면, 자, 처음 표시해둔 그 첫 번째 코의 뒤쪽 사슬 한 가닥, 여기에 빼뜨기를 우선 해줄게요. 뒤쪽 사슬 한 가닥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아까 마지막 짧은뜨기, 네 번째 단 짧은뜨기의 뒤쪽 사슬 한 가닥에만 쭉 걸어서 짧은뜨기 한 단을 떠줄 거예요. 지금 뜬 첫코 자리에 동일하게 뒤쪽 사슬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고요. 첫코 표시 다시 해줄게요. 계속해서 이 사슬 중에 뒤쪽 사슬 한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를 다 해주세요. 빼뜨기 코가 아닌 아까 네 번째 단의 짧은뜨기 코 뒤쪽 사슬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2코 모두 짧은뜨기로 한 단 다 떠줄게요. 이렇게 52코 뒤쪽 사슬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한 단 떠줬고요. 자, 표시해준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헤링본 스티치 들어갈 거예요. 자, 헤링본 스티치 스티치 첫단 들어갈 건데, 헤링본 스티치 지금 첫 단은 이 짧은뜨기 이 코가 아닌 짧은뜨기를 떠줬던 그 전에 그 뒤쪽 사슬 한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떠줬던 그전 자리에 헤링본 스티치를 떠줄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기둥코 한코 올려줄게요. 사슬 하나 떠주고 짧은뜨기 한 코를 처음에 떠줄 건데, 지금 첫 코 지금 빼뜨기 한 자리가 아닌 그 전단, 이렇게 떴던 자리, 첫 코를 떴던 자리로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첫 코 자리가 아닌 전단 첫코 자리. 여기 넣고 바늘에 실 걸어서 끌어올게요. 끌어올 때 쭉 길게 뽑아주세요. 자, 여기 지금 기둥코 올려준 자리까지 높이가 맞도록 길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의 고리 모두 빼줄게요. 자, 이렇게 첫코 떠졌고요. 첫코 떠졌으면 마커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코도 동일하게 지금 여기 사슬 코가 아닌 그 전단 떴던 자리에 또 떠줄 거예요. 이첫 번째 코 뜨면서 생긴 긴이 다리 한 가닥을 바늘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고 두 번째 코 자리에 바늘 다시 넣어줄게요. 넣고 바늘에 실 걸어서 그대로 끌어오고 다시 길게 뽑아주시면 돼요. 바늘에 걸린 세 개의 고리 한 번에 다 빼주고요. 자, 세 번째 코 뜰 때도 왼쪽 제일 끝에 있는 이 세로 선 하나
바늘에 걸고 그 다음 코자리에 바늘 넣을게요. 실 걸어서 끌어오고 또 길게 뽑아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세 개의 고리 모두 빼주고 자, 다시 왼쪽 끝에 세로 다리 코 한 코 걸어주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줄게요. 실 걸어서 끌어오고 길게 뽑아주고 다시 세 개 고리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52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끝에 다리 하나 걸고 자, 코에 바늘 넣어서 길게 뽑아서 한 코. 다시 다리 하나 걸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길게 뽑아서 빼주고 자, 이렇게 52코 모두 반복해 줄게요. 마지막 코도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로 넣어줬어요. 이제 첫 코에 빼뜨기 해줘야 되는데요. 빼뜨기 할 때도 자, 앞쪽 다리 하나 걸고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로 바늘에 실 걸어서 바늘에 걸린 실 모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서 헤링본 스티치 첫 번째 단 떠줬고요. 지금 첫 코에 이렇게 마커링 걸려 있는데 이거를 하나 앞에 두 번째 코 왼쪽 옆에 있는 두 번째 코로 옮겨줄게요. 자,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두 번째 코가 첫 그 두 번 헤링본 스티치 두 번째 단 마지막 코가 올 자리예요. 이제 첫 번째 코는 빼뜨기를 해줬고 지금 마지막 여기 이제 역방향으로 가면서 빼뜨기 코가 첫 번째 코가로 사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코 앞으로 간 두 번째 코가 마지막 코가 올 자리고요. 자, 기둥 코 한 코 올려주고 안쪽 면이 보이게 편물 돌려줄게요. 자, 이제 역방향 뜰 거예요. 떠주는데 두 번째 단부터는 이렇게 V사슬 뒤쪽 보시면 이렇게 한 가닥이 더 있거든요. 자, 여기도 V사슬처럼 보이는데 보시면 앞쪽 진짜 V사슬 이렇게 두 가닥이 있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자, 여기 한 가닥까지 해서 이렇게 총 세 가닥을 바늘에 걸어서 이제 헤링본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기둥 코 한 코까지 올려줬고 자, 역방향은 자, 이렇게 뒤로 넣어줄 거예요. 기둥 코까지 올려준 상태로 뒤로 바늘 넣어주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세 가닥을 모두 걸어주세요. 세 가닥 모두 걸어서 자, 바늘 다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넣은 상태로 바늘에 실을 걸어줄게요. 걸고 다시 그대로 끌고 쭉 길게 뽑아서 나와주면 되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 고리 한 번에 빼줄게요. 자, 첫 코는 이렇게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를 해줬고요. 두 번째 코부터는 이렇게 역방향도 앞쪽 다리 하나 걸어줄게요. 끝에 있는 다리 하나 걸고 두 번째 코 자리에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닥 걸어서 바늘에 실 감고 그대로 걸어서 빼줄게요. 빼준 상태로 바늘에 실 감아서 세 개 고리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아, 여기 첫 코 표시 안 해줬네요. 자, 지금 두 번째 코까지 떴는데 첫코 표시 마커링으로 다시 해줄게요. 자, 세 번째 코도 동일하게 앞쪽 다리 하나. 다리 하나 걸고 바늘에 세 가닥씩. 모두 이렇게 걸어서 바늘에 실 감고 그대로 돌리면서 빼줄게요. 자,
길게 빼서 길이 맞춰 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 감아서 세 개 고리 한 번에 빼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앞쪽 다리 걸고, 자, 사슬코와 뒤에 한 가닥까지 이렇게 세개 모두 건 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바늘 돌려주면서 이렇게 빼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세개 고리 빼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끝에 다리 하나 바늘에 걸고,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 넣어줄게요. 동일하게 이렇게 사슬코와 뒤에 한 가닥, 세 가닥 바늘에 모두 걸었으면 바늘에 실 감아주세요. 감은 상태로 이렇게 돌리면서 빼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세개 고리 모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역방향 헤링본 스티치 52코 다 모두 한 코에 한 코씩 다 떠줄게요. 네, 마지막 코 표시해 놓은 자리까지 왔어요. 자, 마지막 코 마커링 빼주시고, 역방향 마지막 코한코 떠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줬으면 빼뜨기도 동일하게 앞에 다리 걸어서 빼뜨기 해줄 거예요. 자, 앞에 다리 건 상태로 표시해 준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코는 왼쪽 옆에 있는 두 번째 코로 다시 바늘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 표시해 줬으면, 그 다음 단의 마지막 코 표시 자리 옮겨줬으면 이렇게 뒤에서 바늘 넣고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바늘에 걸린 실 모두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서 역방향 헤링본 스티치까지 떠줬어요. 사슬 하나 떠서 기둥 코한코 올려주시고, 이렇게 정방향 한 번, 역방향 한번 이렇게 해줬는데, 헤링본 스티치 이렇게 동일하게 총 7단을 떠줄 거예요. 지금 2단 떴으니까 5단 더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정방향도 동일하게, 자, 마지막 코올 자리는 표시를 해줬고, 첫코 자리는 지금 빼뜨기한 이 바로 기둥 코 바로 옆에 있는 코예요. 기둥코까지 올려줬으니까, 자, 첫코 바늘 넣어주는데, 이 사슬코와 뒤에 한 가닥 더, 이렇게 세 가닥을 다 걸어주셔야 돼요. 정방향도 동일하게 세 가닥 다 걸어서 바늘에 실 감아서 끌어오고, 길게 쭉 뽑아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개 고리 모두 빼주고, 여기도 첫코 표시 해주세요. 코 표시해 주셨으면 두 번째 코부터는 앞에 다리 하나 걸고 두 번째 코 자리 동일하게 사슬코와 뒤에 한 가닥 같이 걸어서 길게 뽑아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다시 다리 걸고 세 가닥 모두 걸어서 헤링본 스티치 한 코. 이렇게 정방향도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빼뜨기 할 때도 다리 걸어서 뜨고, 마지막 코, 앞으로 한코 옮기면서 마지막 코 자리 표시해 주는 거. 동일하게 해서 헤링본 스티치 총 7단을 떠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단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뜨는 단까지 총 5단 더 떠주시면 돼요. 자, 일곱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다 떴고요. 첫코 자리에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정방향과 역방향 번갈아 가면서 총 7단을 헤링본 스티치로 떠줬고요. 마지막 단은 이제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마지막 코뜬 상태에서 기둥 코 안고 올려줄게요. 되돌아 짧은뜨기 할 때도 똑같이 이세 가닥을 다 걸어줄 거예요. 앞에 사슬 코와 뒤에 한 가닥, 세 가닥을 같이 걸어서 떠줄게요. 반대쪽으로 첫 번째 코올 자리에 바늘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넣은 상태로 바늘 걸어서 끌고 나올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의 코 모두 빼주시면 돼요. 똑같이 두 번째 코도 세 가닥 다 걸어주시고요. 걸은 상태로 바늘 걸어서 끌어올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의 코한 번에 빼주세요. 똑같이 세 번째 코도 세 가닥. 모두 걸어서 실 걸어서 끌고 나오고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의 코 모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52코 모두 한 코에 한 코씩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여기도 빼뜨기 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시 안 해주고 갔는데 첫 번째 코에서 앞에 여기 두 번째 코 왼쪽으로 앞에 코에 똑같이 헤링본 스티치랑 똑같이 앞에 코에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쭉 와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되돌아 짧은뜨기로 다 떠줄게요. 자, 표시해 준 마지막 코까지 되돌아 짧은뜨기로 다 떠줬어요. 그러면 정리할 실 남기고 실 끊어주시면 돼요. 정리할 실 남기고 실 끊어주시고요. 마지막 코뜬 상태에서 쭉 그대로 실 뽑아줄게요. 첫코뜬 방향으로 이렇게 실을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코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되돌아뜨기 여기가 마지막 코뜬 부분이고 첫코뜬 부분이에요. 첫코뜬 부분 안쪽으로 실을 꼬리실을 이렇게 당겨 넣어주세요. 이렇게 당겨 넣어서 쭉 패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안쪽으로 좀더 넣어줄게요. 안쪽으로 넣어주셨으면, 자, 돗바늘 이용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줄게요. 바늘기가 좀큰 돗바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실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살짝 끝에 이렇게 올을 풀어주세요. 돗바늘로 살살살 풀어주시면 올이 풀리거든요. 이 상태로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두 개의 코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게요. 이 상태로 고정해주신 다음에 돗바늘로 조금 더 섬세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당겨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잘, 힘 조절 잘 해주시고요. 사이사이 조금 더 굵은 실 그대로 넣어줄게요. 자, 어느 정도 정리돼 주셨으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실 끊어줄게요. 자, 끊어준 실 아까처럼 끝에 이렇게 오를 살살 풀어주세요. 정리된 부분까지 풀어줄 건데, 자, 이렇게 돗바늘에 먼저 실 넣어주시고요. 정리된 부분까지 쭉 풀어줄게요. 다 풀어졌으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두 개의 코 돗바늘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실이 얇아져서 사이사이 더잘 들어가거든요. 꿰매듯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느슨해지지 않도록 매듭도 한번 지어 주시고요. 사이사이 정리해 줄게요. 어느 정도 정리됐으면 실 끊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방 형태는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고, 이렇게 반을 접어서, 스트랩이 올 자리를 좀 같이 정해볼게요. 바닥 형태랑 잘 맞춰서, 스트랩이 올 자리를 이렇게 가방 형태를 우선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반을 접어볼게요. 바닥 형태랑 잘 맞춰서 반 접어주시면 되고요. 접었을 때 스트랩 위치 잡았으면 이 위치대로 그대로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꿰맬 때는 꼬리실 사용할게요. 꼬리실 다 잘라둔 꼬리실 끝에 이렇게 올 풀어서 바늘에 넣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이 얇아졌기 때문에 쭉 풀어서 사용할게요. 자, 이실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끝에 매듭을 한번 짚고 스트랩 올 자리에 고정을 한번 시켜줄게요. 먼저 실을 안쪽으로 고정시켜주세요. 끝에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끝에서 사이로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고정된 상태로 스트랩 연결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구멍이 네 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위에 네개 X자로 먼저 아래 네개 X자로 그리고 양 끝에 이렇게 가방하고 한번더 고정을 해줄 거예요. 위치만 잘 잡아주셨으면 그대로 바느질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양 잡아서 모두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밑에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스트랩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느질 해줄게요. 네,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 토트백 완성해 봤어요. 기존 하이퍼 코튼으로 만들었던 디자인을 몇 가지 보완해 만들어 봤는데요. 바닥면을 타원형으로 넓게 잡아 사이즈에 비해 수납력이 괜찮고, 가죽 스트랩과 어우러져 클래식하면서도 멋스러운 가방이에요. 저는 비치 샌드로 만들어 봤는데, 색상 선택에 따라 여름은 물론이고, 가을, 겨울, 봄까지 언제 들어도 예쁘게 잘들수 있어 활용도 좋은 가방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